3년 전 대기업 간의 3억 원을 둘러싼 자존심 다툼이 법정까지 이어져서 논란이 됐는데요. 오리온과 CJ대한통운의 이야기입니다. 명절 배송이 당시 지연되면서 3억 원대 운임비를 두고 옥신각신했던 건데 결국은 오리온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윤선영 기자. 네, 윤선영입니다. 네, 오리온이 승소했군요. 네, CJ대한통운이 오리온을 상대로 미지급 운임비를 반환하라며 지난 2021년 1월에 제기한 1심에서 재판부가 오리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원고인 대한통운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결과에 대해선 양측 모두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대기업 입장에서 3억 원이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닐 텐데 소송까지 이렇게 간 것 보면은 두 회사 사이에 감정이 좀 안 좋아진 탓인 듯합니다. 네, 지난 2019년 오리온과 대한통운은 오리온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각 지역 영업소로 배송하는 계약을 맺었는데요. 대한통운이 추석 배송 날짜를 제때 못 맞추면서 오리온 영업소들이 대형마트 등으로 납품을 하는 데 차질이 빚어졌고 페널티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오리온은 3억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이를 제외한 운임비만 대한통운에 지급을 했는데 대한통운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문제의 운임비보다 두 기업이 3년여 기간 소송 과정에 들인 비용이 더 클 수 있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송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만큼 두 회사 감정의 골이 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윤선영입니다.